일부 사회 관점에서 바라본 인구 체제 전환에 대해서 세 분의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셨습니다. 근데 세 분 교수님을 다시 다량으로 모시고 충분 토론을 하기 전에 많은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 연구소와 학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주체에 보면 이제 동유럽 발칸 연구소 연구소라는 이름이 있고 또 이제 학회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연구소는 이제 여러분이 지원한 것처럼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하에 한 15개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유럽에 특화돼서 연구를 하는 곳이 이제 동유럽 발칸 연구소고 대부분 동유럽 학대학의 교박사 선생님들과 이제 석박사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곳이고요. 학회는 이제 같은 맥락의 주제를 다루지만 외대를 벗어나서 전국성, 광역성 또는 뭐 세계적인 그런 학상 이런 것들과 기반으로 교내외 또는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동일한 주제들에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는 나중에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또 이제 또 상급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와 같은 연구소나 학교에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전에 우리 그 학생이 뭐 되게 많이 무리를 했는 것 같은데요. 그 프로시딩 발표문 같은 것들 우리가 부족해서 많이 못 받아봐서 이제 가질 수 없는 일인데, 저희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 이제 상단에 툴바에 보면 교내 부설 기관 중에 교내 연구소를 클릭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동유럽 발칸 연구소가 클릭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그 루트를 타고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어떤 자료들을 볼 수 있냐면 오늘 발표한 프로시딩 자료들이 이제 거기에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동유럽의 최신 소식들도 앞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하고 동시에 몇몇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연구소와 학회가 1년에 4번에 걸쳐서 학회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 학회지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교외 또는 외국의 교수님들도 논문을 투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레포트 과제를 풀거나 또는 상급 과정에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들이 없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있는 학술지의 자료라든가 프로시딩 자료는 무료로 모두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차후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세 분의 교수님 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김철민 교수님은 그 디토를 중심으로 했던 디토 사후 전후의 그 유고슬라비아 체제 전환을 배경으로 그리고 그것이 30년 전에 있었던 체제 전환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지는가에 대한 그 기조 설명 좀 해주셨고요. 또 김용도 교수님은 바벤사우 원탁테이크로 상징되어지는 폴란드의 체제 전환 그리고 김중윤 교수님은 이제 특히나 뭐 여러 요인들 중에서 공산주의 붕괴율을 경제적 선순환 구조가 원활하게 작용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 관점을 두고 또 중국적으로의 체코의 경우에 이제 그 어떤 자유화라든가 공고화 작업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예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플로어는 충분 뭐 학생들 괜찮습니다. 뭐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질문하는 것처럼 편하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는 외부 학자들이 아직 오시지는 못하셨네요. 평행하는 분에서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면 좀 발표하시면 좋을게요. 지금 늦게 우리 저기 헝가리과의 황경민 교수님 오셨습니다. 오기다 와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학생들 이참에 교수님 좀 알려주세요. 학생님 교수님도 오셨다고 가셨는데 아시다시피 5, 6, 7, 8, 9시 수업이 계속 연동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하셨어요. 저기 뭐 총장님하고 여기 저기 연구자 교수님들 선생님들 외에도 학생들 질문 있으면 혹시 네 어떤 연구를 좋습니다. 네, 인기야 우리 한 마이크를 우리 최근에 드립니다.
저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과 1사학과 최관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김신규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체코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민주화는 좀 늦게 했고 공고화는 좀 빨리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체코는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이제 독일 나치에게 그 일본 영토를 병합해주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부패가 있을 정도로 국가 정치를 이끌어갈 엘리트나 아니면 자원은 부족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로버트 달에 따르자면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했었는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뭐 사실 그런 부분을 좀 가졌는데, 그 이제 경제적 이유가 공산주의 붕괴의 여러 이유 중에 가장 비중인 거고,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했고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소비, 제조, 공급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위 깨끗한 경제 논의하면서 원활한 경제가 풀어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생각된 거는 역시 이제 관주도보다는 민주도가 어떤 그 선행되어야 되는 전제조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김준규 교수님, 또 학생들과 연결해서 네, 저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저 앞에 먼저 뭐 독일 평화 관련 얘기는 뭐 논외로 하고요. 몇 시간은 아닌데, 그냥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실상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로봇 말 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학생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하죠. 민주주의나 사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경제적 기반이고, 경제적 기반이 그래서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지. 뭐 예컨대 어느 사람 그랬습니다. 최소한 1인당 3,000달러 이상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시행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소각달라도 충분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인 의견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동유럽의 케이스를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딱 드러나는 건 사실입니다. 체코 같은 국가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보다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위에 있었었고요. 좀 생활 수준도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높게 있었었던 측면 하나, 또 예전에 소위 뭐 정강기에 1919년쯤이죠.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1938년까지 체코가 독일의 민회협정 그리고 그 이후에 병합되기 전까지 사실상 의회민주주의를 유일하게 경험했던 국가예요. 유럽에서도 사실상 수준이 되게 높다고 이제 평가를 받았던 국가라서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거, 그리고 시장 경제를 해봤던 경험, 그리고 공산체제 하에서도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고,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산업적으로 발달되어 있었다는 그 측면을 볼 때는 사실상 지금 학생 질문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성공에 대한 요건은 맞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기반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조금 약간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이 공산정권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완전히 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완전히 압박해 놓고 있거든요. 예컨대 저런 겁니다. 폴란드 헝가리 같은 경우는 공산체제가 유지되면서 시장경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서 사적 소유권이 있었어요. 체코 같은 경우는 99.9%가 이제 국영화 혹은 집산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은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 사이에 거의 한 세대 반 정도. 한 세대라는 게 30년씩이면 얘네가 40년을 공산주의를 했으니까 그 사이에 얘네가 무엇이 남아있었을까? 그리고 민주주의가 과연 그 40년 동안 얘네가 유지되었을까? 철저하게 일당 독재를 국가였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볼 때는 6개의 정당이 존재했었지만 사실 다 위성 정당이었었죠. 공산당 이런 건데. 그런 측면을 볼 때 40년이라는 세월이 공산체제의 사실은 가장 이제 철저하게 전체주의 그 6개 요건이 충족되는 국가 유일한 국가가 이제 철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계획 경제, 일당 독재, 비밀 경찰의 편제 뭐 이제 그런 것 등등 있잖아요. 이것이 철저하게 유지했던 그 40년 동안의 기간 동안 과연 그런 유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으면 그 유산이 기반이 돼서 민주주의에 성공하는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할 때는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전체적인 그 체코를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주목하세요. 얘네는 의회민주주의를 경험했었고 시장경제를 경험했었고 아주 잘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그 유산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소위 시드가 돼서 올라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약간 좀 다릅니다. 그게 한
가만히 있었을까? 제가 지금 수령화해서 좀 수치화시키고 싶은데 그건 불가능할 테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그런 건 좀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제가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했으면요. 뒤에서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다른 국가하고는 달리 공산당하고 공산체제하고 단절을 되게 빨리 했던 국가예요.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과거청산법을 통해서 옛 인사를 이제 다시 못 불러오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처음에 5년 한시법이었다가 10년을 늘렸다가 지금은 이제 상시법입니다. 예전에 공산정권에서 무슨 일을 했었으면 얘는 이제 쓰지는 않습니다. 처벌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쓰지는 않죠. 그리고 예체제하고 완전단절을 시도하는데 91년쯤에 그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랑 하나의 국가였었어요. 연방의회에서 그런 걸 결정하죠. 공산정권에서 완전 탈퇴하는 것을 이제 펼칩니다. 그런데 쇼테라피란 말이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폴란드지만 실제로는 이제 쇼테라피가 적용된 사례는 이제 체코는 소위 당시에 이제 라슬로 클라우스라는 당시 재무장관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 그런 얘기 있었죠. 예전에 우리 이번이가 만들어놓은, 죄송합니다. 부인만 빼고 다 바꾸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렇죠. 나는 부인도 바꾸겠습니다. 실제로 이혼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모든 걸 다 바꿔버리면서 이제 한 번에 진행을 하는 걸 최대한 선호를 했던 거죠. 모든 걸 철저히. 그래서 당시에도 뭐 공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성공했었죠. 사실상 슬로바키아 국가분리를 하는 것도 이제 그것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너무 철저하게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공산체제에서 벗어나는 민주체제의 시작인들도 있고. 이게 사실 체코슬로바키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학생 얘기도 전 사실 이해는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유산은 좀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건 많을 텐데요. 지금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보지라는 것은 좀 저희가 쉬는 시간에 좀 더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이 정도로 서로가 공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체코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었고요. 또 발표하신 교수님들의 발칸 유럽 서쪽에 있는 구유고 연방이라든가 중유럽의 폴란드와 관련해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한두 분 청중 토론만 더 듣고 저희가 3시 10분쯤 정도 이렇게 일부를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궁금한 내용이나 뭐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뭐 다시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누가 질문 있나요? 글쎄요, 특별하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 네, 지금 뭐 편하게 아무리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도 편하게 한번 질문하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비아 크로아티아과 유학원 박범입니다. 저는 김철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유고 슬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동민주의를 이제 오선을 이제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세르비아는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할까? 혹은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EU에 가입하고자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 세르비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떻고 그리고 향후 세르비아가 밟아야 할 길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떤 방향일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세르비아뿐만 아니라 동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몇 단계로 치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맞이하는데 이제 물론 2차 세계 대전이 가장 컸겠죠. 그러면서 체질 장악이 일어났고 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의 아까 대학생의 관심사로 볼 때는 티토로 대표되어지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형성과 또 해체 그리고 이후에 체질 장악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지막 학생이 질문했던 유럽으로의 변기,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수준을 나눴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보라면 해보고 소견이나 소견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아까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른 동유럽과 달리 이곳
유고슬라비아 체제정화라는 가정이 다이나믹했습니다. 그래서 체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사 청산국대가 가장 먼저 요중으로 해가지고 금지를 해제됐는데 폴란드도 그렇고 유고도 그렇고 또 루마니아 불가리아 쪽이라든지 상당수 지역들이 과거 공산당 세력들이 다른 세력으로 변해서 다시 정권에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전제를 남게 됩니다. 유고 같은 경우는 그 각 공산당이라든지 뭘로 변하냐면 바로 민족주의자, 자민족의 중심적인 종교라든지 문화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문화적 민족주의자가 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걸 강조하면서 연방 해체, 내전의 길을 가는 데 이제 총리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 유고 연방의 해체의 과정 중에서 있었던 가장 그 가해자와 동시에 또 가장 그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의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은 미래를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제가 3-3년 수업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되돌려 폭을 넓게 해서 동유럽 전체 혹은 뭐 혹은 저 국제관계사제에도 미국과 러시아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해서 다 이렇게 폭을 넓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르비아의 또한 딜레마가 바로 그겁니다. 세르비아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세스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몬테네그로와 더불어서 2023년 혹은 2025년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가장 가입이 확실시 되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 뭐 얼마 전에 군사반이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무기를 투입을 하면서 미국에서 압박을 넣고 있는 형세입니다. 그래서 세르비아는 지금 현재는 딜레마에 빠져있고 유럽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세르비아에서 코소보 독립을 인정하자는 말과 함과 동시에 세르비아의 그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소보 문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코소보를 계속 가져가면 좋고 못 가져가더라도 그 코소보의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소수민족 지역이라도 가지고 가겠다는 전략을 쓰는데 그게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세르비아가 어떤 일을 조치를 취할 때마다 러시아는 중국에서 유엔에서 비토권 행사해 준다거나 많이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세르비아는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자면 세르비아는 발칸의 가장 마지막 남은 친러 국가거든요. 또 미국 입장이나 나토 입장에서 보자면 세르비아는 이제 이것만 제거하면 러시아의 영향력을 완전 또 일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들어는 가지만 군사경제적으로 일부 러시아 연방관계를 맺으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정책을 과거 티토가 했었던 그런 정책과 비슷한 것을 보이고 있는데 미래로 보자 그러면 그 미래 이야기 하셨습니까? 세르비아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코소보가 아주 마지막 남은 이제 그 조건이니까요. 어떻게 갈 것인가. 유럽연합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세르비아 들어만 가면 노동 인권이나 모든 게 좀 낫기 때문에 괜찮은데 낫기 때문에 세르비아 입장에서 코소보 문제를 제 생각은 그렇게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게 딜의 조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현재 지금 세르비아는 1.5%밖에 안 살고 있습니다. 코소보는 이 인구가 지금 2만 3천 명 정도밖에 안 살거든요. 계속 줄어들어요. 지금 뭐 4, 5년 사이에 5%에서 1.5%로 줄었어요. 전혀 더 줄어들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세르비아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정치가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그래서 미래로 가자고 코소보 문제 해결을 끝내고 유럽연합 쪽으로 가지 않을까. 대신에 나토는 가입을 안 할 거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우리 일부 프로그램에 도입된 시간이 손님이 됐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글쎄요. 지금 부족하지만 몇 가지 질문, 몇 가지 답변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폴란드 김현도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이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인데 김현도 교수님 워낙 재미있게요. 또 분양하기 잘 하시더라고 아마 당장은 어떤 의문이나 문제가 질문이 없으시면 세 분 교수님 그 이메일 주소 같은 것도 있고 또 수업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소개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발표 자료집은 우리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제
홈페이지를 누르면서 해서 그걸 보고 추후에라도 나중에 이제 질문하시면 조희 교수님께서 이제 팀들에게 반영하라고 해주시기를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1부는 그렇게 이 수순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 사회과학적 교수님께서 바로 교육 시리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김천민 교수님, 김현우 교수님, 김준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